안녕하세요. EBS 영어 강사 주혜연입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푸른 잎이 돋듯이 각 시기별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EBSI 홈페이지에 가셔서 각 학년별 탭을 한번 눌러보세요. 연간 커리큘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험생의 경우 2월까지는 수능 개념 학습을 통해서 필요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지셔야 하고요. 3월에서 6월까지는 수능 특강, 7, 8월에 걸쳐서는 수능 완성이라는 연계 교재를 공부하셔야 합니다. 9월 이후에는 최종 점검이라든지 만점 마무리와 같은 교재의 강의를 이용하셔서 실전 감각도 키우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해야겠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 EBS와 함께 여러분 수험생활의 투두리스트를 확실하게 정복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BS와 함께 겨울방학 신나는 영어 공부 함께 해볼까요? 여러분 모두 화이팅!